라이팅 세미나를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부 할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라이팅 세미나까지 챙겨 듣지 못하고 그냥 모의고사만 풀고 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인풋 공부를 들어가시는 거죠. 그런데 실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의고사에서 점검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인풋 공부에 주중에 하시는 공부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셔야 이게 선생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이제 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냥 뭐 브로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취약점에 포커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초점을 맞춰 드리는 부분이 라이팅 세미나예요.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한번 듣고 경험을 하시면 안 들을 수가 없지요. 모의고사를 푸는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 동안 인풋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7월부터 모의고사를 보는 게날 실력을 아웃풋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럽죠. 그런데 분명 지금은 아웃풋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아웃풋을 하면서 인풋을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고효율의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그냥 틀어놓고 나 혼자 하면 안 돼요?